가족과 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원시조 주자 주자 저 원시조는 지금 1세는 황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로 주자를 모시 주자의 할아버지 2세 할아버지는 무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갔다 왔다. 근데 주자께서 돌아가신 11년 후에 1211년에 뭐로 바꿨냐면 휘주로 바꿨냐 휘주로 바꿔서 1989년에 그가 이제 황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시 이름을 황산시로 바꿨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사람은 뭐, 이제 황산을 가도 여기가 신앙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번에 내가 6월 14일 날 중국 444번째 가는데 여기 우리 저 상태에서 전라남도 공무원 원장님 보고 같이 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단 회장이 이야기했죠. 빵집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네요. 원래 중국을 가면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있을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하나 여기가 연자로 아니니까 그 당시에 주잠 선생이 와서 이 여기서 무슨 시를 벗겼는가 그 이제 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그 당시풍의 시가 워낙 유행을 해서 여기에서 이 제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었어요. 간구화 화일 신유년 나도 여 중국말로 읽을 수 있어요. 장비 야위나이 산칭화유란 신촌칸유과 허를 스고이면 예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두보가 이 알록산에 날 때 피는 상황. 아로산스만. 네. 근데 고향을 가고 싶은데 고향을 갈 수가 없어. 고향. 예, 그것인데 보십시오. 강물이 파란이 새가 더욱 하얗게 보이고 이게 강물이 이렇게 파란데 거기에 떠 있는 갈매기는 더욱 하얗게 보이더라. 우리 전쟁이라 해서 전쟁만을 푹 쓰는 것이 아니에요. 대자연의 아름다운 시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해요. 이게 강물이 파란이 새가 더욱 하얗게 보이고 산청 산이 푸르니까 꽃이 불붙을 연자예요. 꽃이 불붙는 것 같아. 이 여기에 있는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바로 강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 꽃이 있는 진달래꽃, 그 채축꽃이 이렇게 펴 있을 때는 바로 이 불붙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고향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있을까. 그러면 여기 와서 탁 금춘 간우가 금춘 올 봄을 보니까 이제 막 꽃이 질락할 때 아닙니까? 그때 제비들은 왔다리 갔다리 보고 나는 고향을 한번 가야 되면 꼭 올 봄을 보니까 또 지나가네.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다가니 내가 하일 시기는 내가 어느 날에 내 고향 땅을 돌아갈 것이 이 이런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송나라에서 있어서 일이 왔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약간 손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세 그리고 주자께서 다시 또 함을 하셨습니다. 주자께서 우리가 이 사물이라는 것이 사물 삶을 그러면 동물과 인간간의 그 차이점은 무슨 차이가 있냐? 동물들은 이 사물만 살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있고
물건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 틀리는 것은 이 사물에서 하나의 뭘 만들었냐면 개념을 만들었어요. 개념. 이 개념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것과 이 볼펜과 이 붓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은 글씨를 이거 이 글씨 쓰고 있을 때 이게 삶이다. 이게 물건이다. 그런데 여기도 글씨를 써가지고 딱 내놓은 것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근데 사물에서 개념을 만드는 이 과정이 뭐냐면 스스로 공부를 한 사람은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께서 지금까지 이런 책을 만들어서 우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이게 큰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글을 써라. 여기 시인들이 많아요. 이남섭 시인도 있고 막 유경원 시인들 많아요. 오늘 이런 분들이 글을 남겨서 이렇게 해놔야 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1224년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되어 있냐면 주자학원 안양선생이 65년 후에 주자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온 것을 그 생각하면 그 책만 가져왔어요. 실질적으로 주자선생은 7살 때에 주자께서 돌아가신 7살이면 다 알아요. 그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는 대학자로서 오셨는데 여기서 이 여기가 바로 주자학의 본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자학을 널리 보급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좀 우리가 주자학이 발달을 우리가 많이 발달되는데 지나치리만큼 이 생각이 좀 부족해요. 조금 좀 부족하면은 그냥 조금만 빈틈만 생기면 이것을 그냥 사문난적으로 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생교 원장이 와서 사문난적이라는 강의를 엄청 잘했어요. 우리 회원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엄청난 실력가들이에요. 아주 실력가들만 내가 불렀었는데 실력가들 앞에서 근데 내가 글씨를 좀 이쁘게 잘 쓰지요. 내가 중국을 들어가는데 이 뭡니까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고 방사능을 먹고 35일만 들어가니까 빵 터져요. 근데 이제 말로 이제 중국말이 서투니까 조금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그 쫙 깔겠지 깔기니까 얘들이 보고 그냥 깜짝 놀라 한문 쓴 것에 보고 오케이 오케이. 호텔 이름만 내라고 그냥 딱 찍어 그날 못들 우리가 한자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또 점심시간을 먹고 해서 여기까지 간단히 줄이죠. 오늘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저도 줄였습니다. 홍성장님 한마디 또 하고 싶어요. 딱 제가 한마디 시간을 남겨놨어요. 능간시에 감탄 이제 삼감 말씀을 했는데 삼감 감동 감사 감동. 감개 말씀을 했는데 我 听了 장先生 朗诵诗啊 我又 增加一个 遗憾 우리 강 교수 강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하나 반복 또 한 가지 더 보충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장先生 그래서 遗憾 되셨네요. 我先说，江先生，我们相识啊，30年了。우리 강 박사님하고 안지는 30년 됐습니다. 相识很久。 알기는 이렇지만 많이 오래전부터 알게 되었지만. 相知太晚。 상지 서로 알기를 사기까지는 너무 늦었다. 如果倒退20年，我还在岗的时候，我应该聘请江源球教授做辽宁大学的兼职教授。 제가 20년 전에만 이제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그때 제가 총장 자리였거든요. 연영대 교수로
파워를 했습니다. 但是现在我没有权利了。遗憾。那这个这个困难的없습니다。所以遗憾。对。마지막에더보충할것이유화但是也说明光州这光州这个民主圣地。人才辈出。对。자이제이번을통해서제가더깊이느낀바가하나더있는데광주이민주성지에는인재배출지성지이시다将来将来这边就是一个国际性的人才강원구박사님은바로국제적인글로벌인재이다 据统计他去中国先后已经443次통계에의하면중국을다녀온지443차맞습니다我预计在他有事之年能够过千过千次443이 不止